첫 번째 팀 여는 일단 초반이니까 녹턴만 사서 마법공학을 섞어주죠. 여기서 돈이 나와서 차라리 다 사주고 싶긴 해요. 100원? 이러면은 요들 각과. 어? 이거는 초소형이 떴으면은 그래도 요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코르키까지 주거든요? 이러면 직스만 떠준다면 게임 끝. 자, 이번 아이템 루시안과 세주아니. 자, 직스 나왔죠? 이러면은 요들을 받으면서 진행해주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얘네 둘을 팔면 이자가 되기 때문에 팔아줄 거고. 이러면 아이템은 좀 이쁘게 뺀다면 블루에 뭐 거하게 복원? 약간 요런 느낌? 아니면 블루 인피 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사례비신 분을 만났는데 한 마리 잡았으니까 너무나 만족. 자, 뽀삐 직스 좋습니다. 뽀삐 이성 좋고요. 이 친구 필요 없고요. 요들이 겹칠 만한 분이 있는지 살짝 봅시다. 없다. 이러면은 잘만 뜨면은 순방은 일단 기본 100%고 1등까지도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또 사랩인데 일단 지금은 너무 세게 맞았네요. 백스 코르키 좋다. 사격의 위치 살짝 확인. 와, 코르키 자리 너무 좋은데요? 일단 당장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기면은 요거 싹다 팔고 이자 볼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올려보고 가볼게요. 자, 이번엔 어쩌? 1, 2, 3, 4, 5, 6 이자가 안 빠지니까 일단 그냥 사가면서 갈게요. 자, 여기서는 그냥 코르키를 먹고 이성작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이거 블루 만드는 방법. 저는 그냥 이성작을 먼저 만들게요. 요거 계속해서 이성작 안 나오면 조금 힘달리니까 이성작 만들고, 장갑을 가져왔으니까 이 판은 블루 인피 복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템을 이쁘게 뺄 생각을 하면서 빨리 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뽀삐. 코르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 가져온 거죠. 그리고 쌍발총을 하나 섞어주면 두번 때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쌍발총 살짝 섞으면서 가볼게요. 앞라인 플러스 쌍발총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봐줄 생각 하고요. 요들은 빌드업 때 돈이 남는다면 요들을 3요들만 받은 상태에서 쌍발총 같은 것만 섞어주시면 돼요. 뭐 아니면 이사교계 자리 좋으니까 쓸 수도 있겠죠? 자, 룰루 좋고요. 뽀삐. 이러면 이자 보고 싶으니까 요거 하나 팔고 이자 봅시다. 자, 좀만 잡아주면 좋아요. 일단 두 마리 남긴 거 아주 베스트. 자, 근데 심지어 갱플이 1원까지 벌어졌다. 아주 베스트죠. 살살 맞았습니다. 좋아요. 자, 직스 이성. 여기서 돈이 왕창 떠서 이자를 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 팔 생각 하면서 50원 이자 볼 생각도 할게요. 자, 음전자. 여기서 대검이나 장갑이 또 뜨면 좀안 좋긴 해요. 일단 코르키 템을 뺄수 있는 게두개 정도 나와주면 좋거든요. 아, 곡궁? 이러면 진짜 거하게. 뽀삐 사주시고요. 템을 바로바로 빼주는 게 좋거든요. 이템들은 솔직히 물리템들이라 코르키가 거의 못 써요. 그러면은 템을 정리해봅시다. 스태틱 하나에 거학 하나에 복원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블루가 없지만 쌍발총을 나중에 잘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스가 원탱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 수은 하나 미리 줍시다.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그리고 초소형 있을 때 요런 회피템 같은 거 주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침장 같은 거 줘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신 분이 진짜 센 거예요. 3코이성이 무려 2개. 자, 코르키 리롤 좀 돌려보죠. 리롤 쌍발총 3 쌍발을 넣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가 블루가 없다 보니까 스킬을 좀 늦게 써요. 그러면 쌍발총 확률로 두번 때리면서 마나를 빨리 채우고 스킬도 두번 날리면 좋겠죠. 마지막 여기까지. 자, 지금 저는 사실상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해요. 오케이, 이겼네요. 자, 아이템 꾸러미 루덴의 메아리 약점. 당장 좀피 관리를 한다면은 루덴의 메아리 좋거든요. 루덴의 메아리로 가죠.
리롤. 어? 리롤. 이러면은 지금은 루시안을 파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러면은 항발총 하나 내릴게요. 여기까지. 나이스. 지금 제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겨줘. 제발 루덴. 그렇지. 일단 그래도 복원까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복원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앞라인 탱템 좀 챙겨주는 식으로 템 가져오면 되겠죠. 코르키. 코르키가 삼성이 진짜 빨리 되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일단 요거 빼줄게요. 아쉽지만. 그리고 이제 6렙 리롤 해서 얘 삼성을 같이 노려주는 쪽으로 할게요. 원래 1코 삼성이 하나가 빨리 되면 그때부턴 6렙 찍고 6료들 맞춘 상태에서 코르키 삼성 노려주면서, 그리고 6렙 리롤도 적당히 했으면 7렙 찍고 쌍발총까지 넣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회피 잘 해주면서 쌍발총만 잘 터져주면 됩니다. 자, 제발 회피. 아... 자, 나르 떴다. 이러면은 6렙 찍고 6료들 살짝 섞어줍니다. 사교계 위치도 지금 좋아가지고 좀 이따 2사교계 쓰면서 뭐 쌍발총 섞을 수도 있고요. 리롤. 어? 자, 6료들을 빨리 맞추게 되면 이 친구의 만화통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킬을 많이 쓰죠. 블루가 있으면 스킬을 더 자주 쓰겠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쌍발총은 하나 정도는 무조건 섞어주는 게 좋긴 해요. 자, 이겨줘 제발. 날려주고. 그렇지. 이거 사볼게요. 자, 룰루 식스.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볼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 장갑 에코 연운. 오, 이 판은 그냥 1등 하라는 소리네요. 코르키 삼성 됐죠. 여유롭게 7렙까지 가줍니다. 8렙까지도 가도 되겠는데 진짜 진지하게. 이거 얘 삼성이라 무조건 잘 버텨지거든요. 그냥 8렙까지 가서 쌍발총에 2사교계, 지금 사교계 자리가 좋아서 쌍발총 2사교계만 섞어도 얘 스킬을 진짜 자주 쓰는데 그 상태에서 버티면서 그냥 자연빵 나와주는 걸로만 삼성작을 노려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은 그러면은 그냥 8렙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해도 돼요. 자, 너무나 잘 이기죠. 사규가 자리가 안 좋았다면 그냥 7렙 리롤 해주면서 루시안만 넣고 조금 삼성작 빨리 노려주긴 했겠죠. 자, 룰루 레벨업까지 하고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이 쌍발총이 안 터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규계가 맞고 잘 터진다고 생각하면 쌍발총이 맞아요. 이건 진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나쁜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아요. 저는 그러면 안전빵 이사교계 이 강화술사로 갈게요. 안전빵. 안전하게 가자. 쌍발이 재밌다고요? 그럼 바로 쌍발 해야죠. 다음 라운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자. 최종 빌드요? 6료들 뭐 이쌍발 정도? 일단 자리 이겼고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써볼게요. 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삼성작 그래도 잘 붙은 게 많으니까 이건 그냥 8렙 가서 요거까지 넣고 안전하게 버티면서 자연빵 나와주는 걸로 삼성 노리는 걸로. 계속 안 맞으면 저 9렙 갈 듯? 9렙 가서 이사교 이쌍발 베이가 끝. 완벽. 자, 쌍발총 터져주나요? 안 터지는 중. 한번 터졌고 쌍발총. 아, 스킬 한번 씹혔고. 자, 쌍발총 터졌고 방금 한번. 자, 터질 때 여기 한번 빛납니다. 자, 회피만 잔뜩 올려볼게요. 이거 요들 회피 이거 먹었을 때는 회피템만 잔뜩 줘도 상대가 물리딜러다? 안 녹습니다. 자, 나르이성 이 판에 좀 잘 붙긴 하네요. 근데 자, 이거 백스 주고. 자, 회피가 얼마냐 그럼. 25 플러스 15 플러스 15니까 55% 회피를 하는 거죠. 여기에 회피템 하나가 더 추가된다? 아무튼 좋아요. 자, 레벨업 갈게요. 이번엔 세나. 자, 이번엔 이사교계 안전빵. 마침 AP 조합 만나가지고 강화술사 섞은 게 좀 도움이 됐네요.
자, 거인의 힘 인변방 고전압. 인변방으로 갑시다. 레벨업. 자, 이제 이러면은 템을 백스랑 코르키한테 몰아줘야겠죠. 얘네들도 단단해지려면. 얘들아 제발 거학 빵빵. 그렇지. 자, 직스 삼성 코어 레벨 업. 아빠 얼심 장갑 심장 하나 더 줘서. 아, 중복 불가네. 자, 레벨업 하고 요거까지 올려주고. 이거 배치해보기 귀찮으니까 진짜 그냥 심장 두개 써도 되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주고. 얼심이 좋은 매칭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심장 하나 더 뺄게요. 근접 딜러들이 좀 많았으면 얼심도 했을 생각했는데 얼심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롤 좀 많이 돌려서 삼성 노리면서 얘네들 보는 거, 아니면 구랩 가서 그냥 쌍발총 많이 넣어서 얘 캐리를 올려주는 거. 저는 구랩을 가겠습니다. 미리 레벨업 누를게요. 정했어요. 어차피 자연방으로 뜬다. 그쵸, 징크스로 치감까지 주면 완벽하죠. 그러면은 사쌍발 주는 걸로 하고. 자, 지금은 코르키만 안전하게 딜만 잘 해준다면 이겨줄 것 같은데. 너 누구한테 맞고 있니? 왜 아파해? 나이스. 힐만 두 번씩 날려준다면 너무나 세죠. 자, 백스. 자, 살거 없죠? 레벨 업. 3, 4교 섞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진짜 남자라면 극딜 사쌍발 총. 자, 이번 상대 1등 3, 4교 사거물상 이렐리아 덱. 자, 밤끝 한번 빼줘야죠 일단. 어이, 이렇게 잘 날려 잘, 잡았다. 이러면 이기지 않을까요? 이겼다. 진짜 회피가 물리딜 상대로 되게 좋죠. 안 죽습니다. 진짜 탐나는데 사교계는? 아니 어떻게 용병 마법공학 돌연변이가 남을 수가 있죠? 마법공학밖에 없네요. 자, 이 친구 팔아주시고 직스 삼성 됐구요. 자, 레벨 그냥 지금 해버리죠. 저 어차피 찾을 거 없습니다. 그냥 징크스 찾고 빨리 사 쌍발총 넣어주고 싶긴 해요. 징크스, 징크스 일단 찍어요. 징크스, 징크스 일단 여기까지. 맞아, 지금은 너만 손해 같아. 왜냐? 근데 솔직히 이 마법공학 받아봤자 얘가 세지는 거 의미 없어요. 나머지 한 명이 차라리 요거 받고 저 버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요거 두개 팔죠. 저는 무조건 사쌍발 해가지고 딜뽕을 느낄 겁니다. 제발 징크스. 갱플은 떴구요. 떴다. 착착. 이러면 이 친구가 치유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치감이 없죠 지금. 꽤 좋은 선택. 자, 요거 팔고 리롤 더 돌려서 그냥 계속 찾죠. 어차피 저할거 이제 없습니다. 아, 그냥 고물상 얘 받을까 얘는. 아, 그래도 얘한테 템을 주는 게 좋으니까 얘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막템 백스 거나 아니면 얘거 가져오죠. 귀엽다. 두 번씩 날리죠. 자, 뭐야 이거. 그래도 다행인 건 뽀삐한테 주면 돼요. 자, 태블망 가고 일 가고 일. 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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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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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그렇지. 이렇게 가고 다음 템은 징크스 약간 공템 같은 거 하나 가져올게요. 자, 싸움 봅시다. 이번 상대 오범죄 이적 역수. 약간 진덱 세라핀덱 비슷한 느낌이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내려 찍고. 어때요? 베이가 안 쓰는 요들덱. 자, 벡스, 삼성 코앞. 리롤. 벡스, 리롤. 여기까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여유로울 때 상대방 거 견제해주는 게 좋은데, 견제할 게 딱히 없죠? 자, 이번 상대 봅시다. 7범, 7범죄는 조금 세 보이는데? 이거 배치 조금 위아래 분산시켜 놓을게요. 자이라궁 있으니까 자이라 있을 때 살짝 분산시켜 주는 게 좋아요. 이거 배치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악요괴. 한번 싸우는 거 보죠. 이번에는 약간 여기 열에 네 마리 나와가지고 자이라궁 열로 쓰죠. 이번엔 열, 상대 자이라가 왜 궁을 늦게 쓰지? 안 되겠다. 조합 바꿀게요. 조합 바꿔야겠다. 나르는 버리고, 다른 거좀 찾아볼게요. 범죄 안 먹네. 뭐야, 나르 희생 된 거야? 그냥 찾을 걸.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줄 서. 어디 두들겨 볼까? 한 걸음 한 걸음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 일단 요렇게 가볼게요. 이번에 3강 화석고 이상발로 내리고 이사규계를 넣었습니다. 나 징크스 궁도 세요 이거. 라바돈 줬는데 생각보다 약하네. 1365 마법피인데. 와, 이것도 안 돼? 역시 7범죄가 짱이다.